청정 바다 속 숨겨진 보물 해조류. 바다에서 식탁까지. 웰빙 라이프에서 미래의 대체 식량 자원으로까지. 건강의 섬 완도와 가장 건강한 자원 해조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펼쳐집니다. 2017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전라남도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사는 1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가 찾아가는 관광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남도예술은행 토요그림경매가 수시로 열리는 깜짝 경매로 바뀝니다. 봄의 향기가 싱그러운 3월, 남도의 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정 더하는 서민시책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 채용 면접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은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4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요. 전라남도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홀로 가구를 발굴해 지원합니다. 도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이 중단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사는 가구를 발굴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한 다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 주민복지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드 여파로 위축된 관광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라남도가 나주 혁신도시 등 주요 도시를 돌며 관광 세일즈 활동을 펼칩니다. 도는 지난 13일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관을 직접 찾아가 남도 봄여행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남의 봄꽃 여행과 미강 여행,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집중 홍보하고 관광사진 공모전 우수작 전시도 함께 열었습니다. 도는 서울 주요 거리에서 길거리 홍보를 펼치는 한편 대기업을 찾아가는 관광 홍보 마케팅을 열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남도예술은행 토요그림경매가 수시로 열리는 깜짝 경매로 바뀝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매주 토요일 진도 올림 탐방에서 운영해온 토요그림경매를 오는 25일 마무리하고 이를 대신해 15인 이상 단체 방문객이 찾을 경우 현장에서 수시로 열리는 깜짝 경매를 진행합니다. 또 지역 축제장과 기획 전시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 경매 행사를 펼칩니다. 그림 경매는 지역 전업 미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의 향기가 싱그러운 3월입니다. 남도의 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광양 섬진강 매화마을 언덕 위 매화나무에 수줍은 듯 매화꽃이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꽃을 타러 나선 나들이객들은 따스한 기운을 즐기며 매화를 배경 삼아 화사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꽃그늘 아래 옹기 항아리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실려옵니다. 날씨도 좋고요. 오늘 뭐 꽃도 활짝 피우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봄이 막 일찍 왔는 것입니다. 지리산 산수유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수유 꽃이 마을 곳곳을 노란 물감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깊은 산사에도 봄이 도착했습니다. 고운 빛깔의 나볼매가 나뭇가지마다 꽃봉오리를 터뜨려 산사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농염한 빛깔의 홍매화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농민들은 묵은 논밭을 갈아엎고 농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양진역에 앉아 탐스런 봄나물을 뜯는 아낙네들의 손끝에도 봄내음이 묻어납니다. 이 향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어린 모가 줄지어 뿌리를 내립니다. 순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10일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순천 나간읍성에도 나지막한 돌담과 초가를 따라 봄꽃들이 앞다퉈 꽃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들이 찾아와 단장이 한창인 순천만 국가정원. 길게 늘어선 매화길이며 정원 곳곳마다 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전남 곳곳에서는 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구례 산동면에서는 산수유 꽃축제가 열립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매혹적인 남도의 봄이 상춘객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중 뉴스 정혜지입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무인 항공기, 드론의 활약이 눈부신데요. 전남 농업기술원에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는 드론 방제 교육이 한창입니다. 약통과 분무기를 장착한 드론이 들판을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방제약을 살포하려면 장정 3명이 경운기로 5시간 넘게 일해야 하지만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면 1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농사를 짓는 김덕관 씨. 드론을 농사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농약 키는 시간,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드론이 병해충 방제, 파종, 비료 살포 등의 일을 대신하는 농기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제용 드론은 한 번 비행해 2헥타르까지 농약을 뿌릴 수 있고 하루 방제 작업은 최대 축구장 80개 면적인 60헥타르까지 가능합니다. 드론 농업 시대가 열리면서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용 드론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농업기계의 신기술 및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편성 운영, 노동 인력, 농가 부대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농업기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드론 전문 교육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용 교육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김동진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채용 면접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정더하는 서민시책 이 시간에는 중소기업 채용 면접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라남도 일자리 정책실 정창모 팀장에게 듣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면접 비용과 맞춤형 면접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채용 면접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모두 1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의 면접비용과 입사지원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신청서를 전라남도 일자리 종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이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전추진위원회는 천안시의 산업화 등으로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축산 분야 발전을 위해 이전을 협조하는 한편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 15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협력발전전략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지원 확대,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 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31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3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 시찰 등을 펼칩니다. 특히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업무보고와 현지활동, 조례 재개정안 등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전라남도 내 전담 의용 소방대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지 활동을 통해서 이순신 대교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성 소방소와 벌교 시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당부하였고 보성 실동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축 전염병의 항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과 전라남도 비어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전라남도가 육아산업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전남식품업체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윈낭성 쿤밍시에서 열린 제4회 팬아시아 육아산업 박람회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전남의 식품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기업인들은 친환경 전남 농수산식품이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유아용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육아산업 규모는 해마다 15%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에는 5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수입 2017이 15일부터 4일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30개국 180개 기업에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우수한 기술과 최신 정보를 선보였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글로벌 바이어들이 방문해 수출 상담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에서는 인문학 특강, 지혜의 숲, 도민 강좌를 매주 목요일 7시에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저소득 가정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록 음악과 함께하는 2017 전남 모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는 국악 꿈나무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립 어린이 국악단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가고 싶은 섬 완도 생일도에서 오는 4월 1일 2017 생일도 파티가 열립니다. 발광대 놀이 시연 등 향토색 짙은 전통 민속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유아를 대상으로 숲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최근 상과들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충을 잡는다며 농가 밭두렁에 놓는 불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매년 축구장 100개 정도 크기에 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논 밭두렁 태우기 삼가해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